서용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H칩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원미디어.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스미디어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동국 SNC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네 가지 가운데 조금 더 오늘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종목 꼽아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좀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기대감으로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여행자 루크라는 만화를 전 세계 20여 개국, 프랑스를 포함해서 20여 개국에 수출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대원미디어가 VFX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아머드사우루스라는 애니메이션 역시 2021년 겨울에 CBS에서 방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흐름들에서 최근 VFX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점들을 보신다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블 캐릭터를 활용한 피규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마스크 판매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웹툰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 기업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IP 사업이 좀 영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신재생 관련된 종목으로 불리우는 동국 SNC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순환매들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신재생 관련된 ETF들의 순환매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관련된 풍력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국 SNC는 지난주에 404억 규모의 영양 제2풍력발전공사를 수주하면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고, 최근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는 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종목보다는 앞으로 순환매로서 좀 나올 수 있는 여러 섹터군들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좀더 긍정적인 투자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